곳은 부산이죠. 네, 부산이요. 네. 자, 이렇게 여배우들의 노출이 큰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배우 하정우 씨의 감독 데뷔작 롤러코스터에 대한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네. 감독으로 변신한 그의 일상 따라가 봤거든요. 지금 확인하시죠. 아시아 최대 영화인들의 축제 제18회 부산국제영화제 그 화려한 막이 올랐습니다. 영화제의 꽃은 단연 레드카펫이죠. 그 꽃을 더 빛나게 하는 건 바로 여배우들의 숨은 노력일 겁니다. 레드카펫 행사가 있기 2시간 전 배우 황우슬 씨의 숙소를 찾아갔습니다. 뭐 숙소까지요? 네. 급해서 다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10분 남짓한 레드카펫 행사를 위해 여배우들은 5시간 넘게 준비를 합니다. 변신하셨어요. 이 모든 과정을 마친 그녀의 모습은 아름답죠. 시니얼 왕에서 멋있습니다. 드디어 레드카펫에 발을 내딛는 순간 그녀의 등장으로 영화제는 붉은 빛의 아름다움으로 물들었습니다. 우아하게 혹은 아찔하게 여신을 보는 듯한 눈부신 자태. 여배우들의 드레스 열전 굉장한데요. 열기가 고조되던 그때 올해도 어김없이 등장한 파격 노출 패션. 그랬냐 연출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드레스가 조금 길어요. 제가 걸렸던 게 그래서 좀 길어가지고 좀 걸렸었어요 사실. 디테일을 보여드리고 이제 앞으로 돌아서는데 걱정했던 드레스가 살짝 걸렸던 거 같아요 저한테. 쉽게 만날 수 없던 배우들을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도 영화제의 큰 매력입니다. 네, 반가워요. 많은 스타들 중에서도 아마 이분이 가장 많은 환호를 받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최승연 씨, 빅뱅 탑이 아닌 배우로 부산 국제영화제를 찾았습니다. 여동생이 기다립니다. 요즘 위쪽 상황이 심상치 배우 최승연의 3년 만에 스크린 복귀작 영화 동창생. 유일한 가족인 여동생을 구하기 위해 남파 공작원이 된 한 소년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같은 경우에는 부상을 지금 이게 다 네, 부상당한 거예요? 네, 당했었고 여러 번 부상을 당했었어요. 이제 왜 어떻게 하다가 그러신 거예요? 액션 씬을 찍다가 이제 유리 파편이 튀어가지고 살점이 한 이만큼 날아가서 이제 접합 수술해서 이제 모아서 수술을. 네, 아팠죠. 네, 고생하셨네요. 자, 이젠 아픔은 잊고 부산의 축제 마음껏 즐기세요. 자, 시청자 여러분, 저희 롤러코스터 팀과 한번 부산 영화제를 둘러보시죠. 부산을 들었다 놨다 떠들썩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배우 하정우 씨. 그가 감독으로 변신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감독 하정우 밀착 취재했습니다. 굉장히 색다른 것 같아요. 너무나 즐겁고. 영화 롤러코스터는 잘나간 스타가 비행기에 탑승하며 일생일대 위기를 맞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라이브에 촬영에 들어갔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피부 트러블이 굉장히 심했었죠. 네, 그것은 모두 제가 롤러코스터를 찍으면서 받은 스트레스예요. 역시 스트레스는 피부의 적이죠. 영화 홍보를 위한 빡빡한 일정 때문에 쉴 틈이 없는데요. 근데 어제 처음으로 영화가 오픈됐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가려고 하는데 매진이 돼 있더라고요. 저도 못 봐요. 자리가 없어서. 저 난리 난 것 같아요. 10명 중에 네? 한 4분 정도가 네, 어떻게 알아보시고. 와, 그래요. 이제 유명인 되나요? 이제 밥 먹고 사는 거지. 이제 밥 먹고 살아. 강행군을 펼치다 보니 어느덧 저녁입니다. 롤러코스터 팀의 숙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뭐 하고 계셨어요? 보시다시피 뭐 저희는 뭐 한 잔. 네. 간단하게. 이렇게 술자리 자주 가지시나요? 어때요? 네, 자주 가져요. 많이는 못 먹고 자주는 먹는 것 같아요. 와인 한 6병? 적은 연이라요? 쓰는 거 아닌가요? 자, 힘들어도 기다리는 팬들이 있어 다시 힘을 내는 배우들. 부산에서 세계 영화인의 축제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무척 즐거워 보였습니다. 지난 7일이죠. 한혜진, 기성용 부부의 귀국 소식에 공항은 취재진들로 가득 찼는데요. 결혼 후 3개월 만에 첫 공방 외출이라 더욱 기대를 모았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기성용 선수. 그런데 한혜진 씨의 모습은 보이지 않죠. 혹시 입국한 게 맞나요? 네, 입국한 때는 기성용 씨만 보여가지고. 기성용 선수는 기자회견이 가까이 있어가지고요. 기성용 선수는 지난 7월 비밀 계정 SNS를 통해 최강희 전 감독을 비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비판을 받았는데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회를 주신다면 언제든지 찾아뵙고 다가갈 생각입니다.
한혜진 씨는 다른 통로로.